안녕하십니까. 러닝 기타 일렉 기타 초보 76강이 되겠습니다. 76강은 바로 비틀즈의 오블라디 오블라다의 리듬 기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비틀즈야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밴드고요.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밴드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오블라디 오블라다의 멜로디는 바로 메이저 스케일 우리가 배우셨을 때 전에 한번 쳐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 리듬 기타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. 76강과 그 다음에 나온 77강까지 여러분들이 일렉 기타를 리듬 기타, 일렉 기타의 어떤 리듬 기타를 연주하게 됐을 때 초반에 제가 파워 코드로 많이 연주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파워 코드와 더불어 실제적으로 이렇게 밑에서 네 줄 세트로 연주하는 이러한 코드 를 잡는 방법이죠. 이런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도 있게 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뭐 가요라든가, 뭐 무슨 찬양 CCM이라든가, 뭐 교회에서 연주 반주라든가, 아니면 하여튼 어찌 됐건 굉장히 많은 팝 음악, 가요, 뭐 굉장히 이렇게 네 줄 세트로 이 삼화음 트라이어드 코드를 치는 경우를 꼭 여러분들이 마스터 하셔야지.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제 일렉 기타를 반주를 했을 때 아마 잘 연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블라디 오블라다의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B 플랫 코드, F, G 마이너, E 플랫 이렇게 나오는데요.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B 플랫 코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번째 프렛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. 자, 1, 2번 줄, 그 다음에 3번 줄, 4번 줄 이렇게 B플랫 코드를 치게 되고 6번과 5번을 뮤트하게 되겠습니다. 네 줄만 치게 되죠. 우리가 알고 있는 이 F코드 아시죠? 통기타 칠 때도 쓰는 이 F코드를 쭉 끌고 와서 지금 여섯 번째 프렛부터 치게 되면 바로 B플랫 코드가 되는 겁니다. 그 다음 F코드는 지금 이런 코드 모양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손으로 세 줄을 누르고, 두 번째 줄, 그 다음 네 번째 줄, 이렇게 잡아서, 마찬가지로 네 줄 코드이기 때문에 6번과 5번을 뮤트 해주셔야 되고,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뮤트 할 수 있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다음에 이제 G 마이너 코드. G 마이너 코드는 첫 번째 손으로, 하나, 둘, 세 번째 프렛이고, 1, 2, 3번 줄과, 요 세 번째 손으로 4번 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엄지로 이렇게 6번, 5번을 죽일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중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여줄 수도 있습니다. 6번, 5번 줄을. 그 다음에 이제 G 마이너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G 마이너를 이렇게도 잡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여덟 번째 프렛의 4번 줄,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프렛의 3번 줄, 새끼손가락이 2번 줄에 지금 여덟 번째, 그 다음 첫 번째 손가락이 여섯 번째 프렛의 1번 줄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있는 G 마이너로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E 플랫은 바로 이렇게 잡는 E 플랫이죠. 우리가 A 코드, 통기타 A 코드 이렇게 움직이는 코드 모양이 될 텐데요.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손가락이 1번 줄의 여섯 번째 프렛이고 이 세 손가락이 모두 8프렛에 2번, 3번, 4번 줄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플랫을 잡을 수도 있고요. 아까 우리가 잡았던 F코드에서 2플랫 내려가서 이 플랫을 잡을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. 이런 이 플랫은 하나, 둘, 세 번째 프렛에 세 줄을 1, 2, 3을 잡고 2번 줄, 4번 줄 이렇게 잡는 이 플랫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코드들을 알 수 있게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요 코드만 잘 잡을 수 있으면 리듬 기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 요런 주법과 그 다음에 요런 주법, 요 두 가지의 주법만 아시게 되면은 전곡의 리듬 기타를 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인트로부터 보게 되면은 인트로 F 코드, B 플랫 코드 처음에 세 마디는 기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피아노 건반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
마디수를 잘 세고 계셔야 되겠죠. F부터 1, 2, 3, 4, B플랫 1, 2, 3, 4, 세 번째 마디 1, 2, 3, 4 이렇게 세 마디를 충분히 세워주신 다음에 네 번째 마디부터 B플랫 코드를 잡고 지금 보면은 쉼표가 있기 때문에 1, N, 2, N, 3, N, 4, N 이런 리듬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은 1 할 때 쉼표가 있기 때문에 치면 안 되겠죠. 1, N, 2, N, 3, N, 4, N 지금 보이시는 쉼표에서는 소리가 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잡고 있는 이 손가락들의 힘을 빼가지고 음을 끊어 주셔야 돼요. 계속 누르고 있으면 계속 울려 버리죠. 쉼표 부분도 소리가 나기 때문에 1, N, 2, N 끝. 여기서 힘을 빼주고 힘 빼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짓 업 다운 업 거짓 업 거짓 업 이런 식으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웃다 다운 업 웃업 웃업 자 이런 식으로 두 마디 그 다음에 A 파트 노래 들어가는 부분도 계속 그렇게 쳐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으시죠? 다다다다 F 코드 B플랫 열 번째 마디 B플랫 여기로 와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는 B플랫 F가 한 마디에 두 개 들어있기 때문에 반반 나눠야 되겠죠. 그래서 B플랫 으따다다 이렇게 F로 반반 나눠주시고 그 다음 B플랫 그 다음 14마디부터는 리듬이 어때요? 1, N, 2, N, 3, N, 4, N 그렇죠. 거지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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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지덕 거짓이라는 건 허공에서 가짜로 다운피킹 하는 거죠. 그래서 쉼표가 있을 때마다 손에 힘을 빼주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 다음 6번, 5번을 엄지로 이렇게 엄지로 죽여줄 수도 있고요. 엄지를 걸면은 여기 1번 줄 소리가 잘 안 나요. 잘 힘들어요. 그런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뭐 새끼손가락으로 죽여줄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잡으시고 손톱 등으로 5번 줄을 요 세 번째 손가락 손톱 등으로 5번 줄을 살짝 터치해주고 6번 줄만 엄지로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 손가락에 편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14마디부터 해서 계속 그 주법으로 F, G 마이너 아시겠죠? F를 G 마이너 이쪽 G 마이너 제가 아까 G 마이너를 요구하고 요 두 개가 있다 그랬죠?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래서 F, G 마이너 혹은 F, G 마이너 그다음 B 플랫 F 자 그렇죠. 그 다음 18마디부터도 아까 위에 네 마디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해도 되겠죠. 그렇게 하신 다음에 도돌이표를 타고 다시 여섯 번째 마디로 가서 쭉 다시 21마디까지 반복하시죠. 그 다음에 22마디에 가면 C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서 E플랫은 바로 우리가 요 모양으로 잡고 아시겠죠? 요렇게 여기 첫 번째 손가락이 1번 줄에 여섯 번째 프렛 세 손가락이 다 8프렛에 2, 3, 4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리듬은 E플랫 26마디도 F 그 다음에 A파트 30마디로 가게 되면 어때요? 아까 A파트하고 똑같죠? 설명할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치셔도 되고요. 자, 그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38마디에서 B파트는 아까
13마디에서 쳤던 거하고 똑같죠. 우리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42, 43, 44, 45마디에 가게 되면 DSR 코다에서 탁 어디로 가요? 다시 22마디에 이 S 모양의 달 세뇨 모양으로 가신 다음에 쭉 다시 해가지고 어디까지요? 42, 43, 44마디까지 한 다음에 B플랫 F까지 한 다음에 거기서 46마디로 건너 뛰어 넘어와서 G 마이너 부분이죠.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2 마디를 G 마이너를 친 다음에 마지막에는 으따다다 빰빰. 자, F 코드를 1 and 2 and 3에서 B 플랫을 바꾼 다음에 3 4. 아시겠죠? 자,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줄 세트이기 때문에 요번에 꼭 비틀즈의 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 줄 세트의 트라이어드 3화음 코드를 꼭 익숙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가요나 찬양, 그 다음에 7080의 뭐 나 어떻게 라든지 뭐 이러한 다양한 곡들을 다 연주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